자, 이제, 얘를 좀, 앞머리가, 티가 안 나네. 아우, 밖에 비 와요, 여러분. 문 닫으세요, 문. 이거 약간 단발머리였구나. 이 머리 스타일이 약간 바뀌는구나. 왼쪽 머리가 아래로 축 처지자고요? 아, 기다려봐. 일단 이거 이브 먼저 좀 자세를 잡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얘가 그 무기로 막 시카를 쓰더라고. 그 무기를 좀 고증을 해야 될것 같아. 맞나? 얘 무기 시카를 맞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용검으로 하자고?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작아. 좋아. 아니, 여혐이라뇨. 아니에요. 저는 마녀. 내가 생각하는 마녀란 이런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마녀는 이런 것이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슴이 좀 커도 되겠다. 여혐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됐어. 잠깐만, 얘를 나비를 좀더 줄여도 되겠다. 성원 작가님 어디 가셨지? 성원 작가님?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예? 화이팅! 데일리 위치 완결 축하드려요. 성원 작가님 어디 갔어? 내 결심이 축전을 그리고 있는데 말이야. 아니, 오지마. 괜찮아.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나 더 그리고 싶은데? 뭐, 이제 미스티 넣고, 나비 넣고, 또 누구 넣지? 그래, 바바야가가 빠졌네. 그레텔 넣었으니까. 바바야가를 어디다 넣을까? 이쁜 버전으로 그리자고? 바바야가 그리면 되지, 왜. 바바야가 넣을 데가 없는데, 일단 얘네들을 마무리하고 배경에 그리는 쪽으로 갑시다.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웃고 있습니다. 이 나비는 막 이제 탈출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흥건한 튀어나오는 아 지금 뒤에 지금 동생이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네. 예, 이거 아직 색칠을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제가 색칠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 바바야가를 어디다 그리지? 아 됐다, 바바야가 안 그려도 될것 같아.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자 이제 색칠을 해야 되니까 자 색칠합시다. 이제 색칠을 하면 누구든지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노란 머리? 잠깐만 기다려봐. 색칠을 하면은 알아 이제. 이 파란색도 색깔을 좀 따올까? 좋아 좋아. 갈색 옷 입고 잠깐만 얘였나? 어 맞아 미스티 어 그래 미스티는 눈이 검은색이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좀더 진해도 되겠다. 나비는 머리가 갈색이었나? 잠깐만요. 나비. 여기 있다. 갈색이구나. 머리가 갈색에. 자. 브라운 제가 원래 이 색칠을 웬만하면 잘안 해요. 근데 내가 색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 알아야 돼. 얘는 옷이 무슨 색이냐? 여깄다, 여깄다. 여기다 약간 무슨 빨간색 뭐 장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아, 몰라, 대충.
이건 색을 좀 바꾸자. 약간 이제 그 어? 너무 단조로운 색상이니까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아니야. 다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브가 머리가 완전 검은색이 아니네. 상관없지. 됐어. 이제 거의 다 그렸어. 이게 좀 너무 연하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점점 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좀더 이제 효과를 넣어서 이펙트를 넣어볼게요. 이펙트를 넣어서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좀더 이제 가미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피부색을 좀 살짝 넣어볼게요. 원래 잘안 넣는데. 멀티플라이로? 약간 이러면 이제 어? 피부색이 살죠. 혓바닥에도 이렇게 색을 넣어주고. 걔 캐릭터의 특징,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색칠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칠해주면, 아, 감쪽 같죠?
이제 멀티플라이가 됐으니까 이제 명함을 좀더좀더 이제 피부색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비는 이제 피부색을 약간 바꿔줍시다. 2부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색 코드로 한번 가볼게요. 채도가 너무 좋아요. 야, 이제 거의 다 그렸어요,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작품이 어려운 작품인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제 성원 작가님의 이제 약간 그 아기자기한 색감을 제가 흉내를 내보고 있어요. 성원 작가님의 이제 색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그렸어요. 이제 완성이 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검은 부분에만 좀더 효과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 펜선 부분에. 이거로.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효과를 넣어줍니다. 약간 텍스처 느낌으로. 이게 반투명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색을 약간 이 빨간색과 이제 약간 대비되는 보라색 계통으로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살짝 이거를 브러쉬 지우개를 사용을 하여서 위에부터만 살짝 좀 지워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이 펜선의 텍스처가 입혀진다. 예,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아유, 신현진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제 문구를 넣으면 돼요. 이 문구를 넣는 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 레이어의 속성을 넣으면 스트로크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5 정도로 넣고 이 정도로 넣어서 그냥 그리기만 이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예. 이제 제가 글씨를 또잘 씁니다. 그러면은 잘 쓰지 않습니까? 아, 아름답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자, 이제 이양 사이드 이제 레이아웃만 이제 이렇게 잘라내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거의 되었어요. 이제 제그 사인도 해야겠죠? 라인도 이렇게 스트로크를 써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 정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자, 완성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 이거 풀스크린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게 안 돼. 어. 자, 완성됐어요. 자, 이제 제 캠도 잠깐 가려볼게요. 완성! 나비 왼쪽 색칠 덜 냈어요? 아니요, 그 미완성에 그 미학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완벽한 그림은 없어요, 세상에. 예. 여기서 더 완벽해지면 이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자, 이거를 이제 성원 작가님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원 작가님. 받으십시오. 자, 성원 작가님의 카톡으로 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어딨어? 우리 성원 작가님. 자, 보내겠습니다, 일로. 아. 자, 완성. 다음 주 데일리치 완결은 이제 이 축전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니, 무슨 폭탄 받아라야. 됐어, 완벽해. 자, 이제 저는 다 그렸으니까 잠깐 밥 먹고, 밥 먹고 뭐 다른 그림을 그리든가 할게. 일단 밥을 먹어야지, 나도. 광재를 밥으로 바꿀게요. 밥 먹고 다른 그림을 그리든가 오버워치를 하든가 할 건데, 아마 내 뒤에 지금 동생이 자고 있어서 오버워치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밥을 먹게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저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빼고 화면을 바꿀게요.